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악플을 계속 봐야 돼요. 한 명이 욕할 때 10명이 이렇게 웃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내가 이긴 거야. 괜찮아요. 안녕! 오,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. 네. 질문 한 가지 볼게요. 아, 네.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. 아, 악플, 악플 중요하죠. 아, 악플 댓글 사용 중이죠. 저 이거 보다 보면은 인터넷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. 그쵸, 많아요. 그 악플 때문에 많이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. 유튜브 할 때 아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댓글들 보면은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악플이 거의 안 달리는 편이에요. 제가 이제 악플 달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편이라서 악플 달아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. 이 악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처받고 이런다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사람이다, 이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겠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근데 저 주변에도 유튜브 하는 친구들 많고 그 연예인 하려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악플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저는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. 내가 노력해서 만든 영상인데 아, 영상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은 상처받잖아요, 솔직히. 근데 그래도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 명이 욕할 때 10명이 이렇게 웃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,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혼자 위로하는 느낌인데 유튜브 하려는 친구들 중에서도 악플이 충분히 달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, 생각보다. 나중에 좀 크면서 느낄 수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댓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달렸던 악플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같이 커플로 타투를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. 저희 어머니입니다. 저에 대한 악플은 저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욕을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. 나랑 엄마랑 같이 찍은 영상인데 엄마에 대한 욕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악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는데 엄마 욕을 하니까 뭔가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, 확실히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악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그냥 잘 넘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심하면은 고소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 악플을 보고 고소를 하면은 생각보다 절차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이거를 막 넘어가고 계속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악플을 계속 봐야 돼요. 근데 그 악플을 계속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거 안 보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저는 편하다 생각을 해서 심각하게 경찰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플은 그냥 저는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사람도 결국 악플을 달았지만 제 영상을 본 거잖아요? 그럼 내가 이긴 거야. 내가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봤잖아. 내가 만든 컨텐츠를 결국 이 사람도 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달아준 거니까 그 사람은 내가 질투나니까 악플을 다는 거야. 진짜 싫은 사람한테는 잘 악플 안 달아요.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니까 아, 이 사람 너무 멋있는데? 아, 별로야. 막 짜증나. 이렇게 질투나니까 악플 다는 거지. 그냥 안 보고 말지. 영상 보고 욕 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악플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아, 내가 얘 이겼다. 얘 나보다 별로 안 멋있으니까 나한테 악플 다는 거지.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넘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.